여러분 안녕하세요. 김경식입니다. 주변 분들이 진짜 저한테 일본어를 어떻게 그렇게 공부했냐라고 이런 질문들이 너무 많았습니다. 저도 한 6개월, 5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알고 있는 일본어가 무슨 뭐 스미마셍, 오이시 뭐 이런 거밖에 몰랐었어요. 아, 김우치도 알아요. 그랬던 제가 今回も 彼女の ために 하나를 買いたいから 来ました。 これが本当にコスメティックみたいですよ。 私たちが 2人が 学校へいますとき めっちゃ勉強いいよ。 짧은 기간 안에 좀 뭔가 그럴싸하게 좀 변하지 않았나요? 그래서 이게 진짜 완벽한 일본어는 아니지만 뭔가 조금 부족하지만 그럴싸해 보이는 일본어를 제가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, 말을 해라. 자, 저 같은 경우에 사실 일본어를 공부를 한 게 무슨 뭐 자격증을 따려고 한 것도 아니고요, 시험이 있어서 한 것도 아니고요, 그냥 내 여자친구인 쿠리코한테 말을 하려고 공부를 했던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쿠리코가 저한테 음식을 해줬을 때도, 와 쿠리코 진짜 이 음식 너무 맛있어요, 아니 어떻게 만들었어요? 이런 말도 오이시 이렇게밖에 말을 못하고, 와 쿠리코 이거는 진짜 단짠 조합이 너무 잘 이루어져서 마치 천국을 걷는 기분이에요, 이런 것도 오이시. 내가 좋아하는 여자한테 말을 우선 해줘야 되니까 히라가나 가타카나 뭐 한자 이런 거 외우지도 않았고요, 한국어로만 외웠습니다. 실제로 제가 쓰는 제 수첩에는요 일본어가 아예 없어요. 전부 다 한국어입니다. 두 번째는 원리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. 일본어와 한국어의 문맥이 같다는 거예요. 문법이 같다는 겁니다. 제가 한글로만 공부를 한다고 했잖아요. 자,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쿠리코를 좋아한다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. 영어로는 뭐 I love 쿠리코인 거잖아요. 러브하고 뭐 좋아한다 그렇게 바뀌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. 일본어는 나는 쿠리코를 좋아한다 하면 똑같아요. 와타시와 쿠리코 스키데스 똑같아요. 다음 문장 뭐 예를 들어서 뭐 고기는 맛있어요 그러면은 니쿠와 오이시데스, 이거 또 니쿠와 오이시데스 또 외워요. 니쿠와 오이시데스. 그러다가 어느 순간 됐을 때 나는 고기를 좋아한다 라고 말을 하고 싶다면, 이 내가 아까 나는 쿠리코를 좋아해요 여기다가 쿠리코를 빼고 고기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. 그러면 나는 고기를 좋아한다 이런 문장이 되겠죠. 그리고 나서 아까 고기는 맛있어 해서 고기를 빼고 쿠리코를 가져오면 쿠리코는 맛있어. 아, 이건 좀 안 되는 것 같네. 맛있어 아니고. 이런 식으로 해서 문맥이 같다는 것만 아셔도 문장을 외울 때 너무 좋아요, 진짜로. 자, 마지막으로 세 번째,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. 이건 진짜로 저도 어디 유튜브에서 본 건데 정말로 이게 가장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. 마지막 세 번째, 생활 속 나의 말을 일본어로 바꿔보자는 겁니다. 이게 정말로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예요. 친구 오랜만에 만났어요. 뭐 친구한테 야 오랜만이야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오랜만이야 일본어로 히사시부를 이렇게 하는 거죠. 근데 막 그러다 보면은 가끔씩 내가 모르는 단어들이 나와요. 뭐 예를 들어서 전 아직도 기억을 나는 게 사과를 먹었습니다 이런 게 있었는데 사과를 솔직히 몰랐어요. 그냥 그럴 때 마음속으로 그냥 애플을 타고 마셨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.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되면은 내가 다른 문장을 외울 때 링고를 배워요. 그리고 자격증 따려고 하시는 분들, 학교 입학하시려고 하시는 분들, 그런 분들은 제 영상 취지와 너무 맞지가 않은 것 같고요. 그냥 저는 일본 여행 갔을 때나 아니면 그냥 일본인들 만났을 때 가볍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만, 결국 총 다 결론을 지어보자면 말이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, 제가 했던 공부에서는. 왜냐면 사실 뭐 우리가 아기들이 태어났을 때 뭐 글을 쓰고 책을 보고 하면서 말을 배우지 않습니다. 먼저 듣고 말하기를 통해서 우리가 또 그 언어를 배우고 하잖아요. 아기들도 아마 우리도 똑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. 우리도 말하고 듣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요. 어쨌든 이 모든 것의 결론은요, 쿠리코 사랑해요. 그리고 하이 私が日本語勉強しますじゃないよ。 근데 私 ちょっと 담당 조지 됐었잖아. 그러니까 쿠리코가 시청해보다세요. 난데모 이 됐으니까 퀴즈네. 네네. 짠짠. 다이즈가 원료의 일본의 발효식품은 뭔데쇼? 하하. 終わりますか? 終わります。もう一回。 엔소 크리스마스. 맞아요. 夏休みに子供がよく食べる麺は何でしょう。ちょっと子供がよく食べる何麺は何でしょう。メガネ、正解、メガネ。何字？そうめんでした。やっく。ねえ。
めっちゃ好きです。好きです。どのぐらい？ん？どのぐらい？ファジャンシェイぐらい。うわっ！